자, 여기 보시면은 다른 이더리움, 리플, 스텔라 루멘 등등등 이러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더 빠지면 빠졌지 오르는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힘든 장에도 열심히 투자하고 버티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결실, 당연히 기분들 정말 달콤하게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증시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떠한 걸 기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매주 기리과 함께 5월 29일 일요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그리고 이번 주 매도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상위 종목 정리,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주 큼지막한 뉴스 복습,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예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이 영상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 네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다룰 예정이며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를 간단하게 준비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 없어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씨 열심히 공부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냥 눈치보기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음봉만 5일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가슴 아프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2600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조금은 단단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노란색 선인 6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그 말인즉슨 2700 근처까지 도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관심있게 바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최근 들어 꽤나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봉투성이라서 살짝은 기분 나쁘지만 하지만 4월 28일날 그때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는 또 65,000원 라인을 확실히 지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 60일선에 도전하다가 실패를 한번 했었는데 과연 이번 주에는 60일선을 한 번 더 깨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또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저점 대비 5%나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코스닥도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120일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매동은 외국인이 슬금슬금 돌아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기관이 꽤나 사고 그리고 개인이 파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 코스닥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개인이 크게 매수했고 그리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고 연기금은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256원까지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그 반면 WTI는 또다시 올라가 11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계속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했다시피 환율은 오버슈팅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슬금슬금 맞아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추가적으로 계속 락해서 쭉 내려꽂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겠지만 아마도 방향성을 가지고 슬금슬금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외국인의 매수 충분히 기대할 만하겠죠. 자, 그렇다면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 봤더니 매우 나이스합니다. 다우 1.7% 상승, 나스닥 3.3% 상승, 그리고 S&P 500 2.4% 상승.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보통 주말을 앞두고는 증시가 살짝 힘이 없는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죠.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살짝은 눈치 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월요일날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3일 연속 쉬는데 이렇게 장이 강하기가 꽤나 쉽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러한 강한 매수가 나왔다는 거 이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전강 후 진짜 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부터 슬금슬금 올라서 장 마지막에 고점을 찍는 완벽한 양봉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다음 주 증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43. 그렇다면 이번 주 뉴욕 증시가 어떤 식의 흐름이 나왔는지 어제는 왜 올랐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 인플레 둔화에 투자 심리 호전, 나스닥 3.3% 상승. 6거래일 연속 오른 다우지수는 이번 주에만 6.2%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저점에서 한 주 만에 6%나 올랐다는 거 이거는 꽤나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6.5%, 6.8% 상승하며 물론 이것만 보고 야 이거는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 이제부터는 대세 상승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다우지수는 9주 만에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은 8주 만에 상승 반전했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적인 소식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올랐나 이게 중요하겠죠. 이유 없이 올랐다면 그냥 데드캣 바운스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오를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4월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한 거에 주목을 했다고 한대요. 5% 밑까지 내려가자 안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미국 나스닥이 몇 달 전부터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했던 게 결국은 페드가 금리만 올리고 물가는 잡지 못할 것 이러한 생각 때문에 말 그대로 불신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물가가 잡히고 있잖아. 야 이러면은 페드가 물가 잡고 있는 거 그거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기대 심리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빠르고 확실하게 물가가 잡힌다면은 금리 상승도 조금은 둔화되지 않겠나 이러한 기대감도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7까지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3% 위에서 놀았던 걸 생각하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이러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페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되돌림까지는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기름들 나스닥 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주봉 RSI가 30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는 이때까지 역사를 봤을 때 무조건 기회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기사를 봤다시피 나스닥이 무려 8주 동안 하락하다가 이번 주에 강한 상승을 해냈는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지난번에 두 번의 폭락이 있었을 그 당시에 그때도 지속적인 음봉이 딱딱딱딱 박히다가 그 다음에 강한 양봉 한 번 그때부터 확실한 되돌림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러한 급등을 해냈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반등을 해주지 않겠나 이러한 기대감 조금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다음 주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주에도 지금보다 증시가 더 올라서 마감된다면 추가적 상승 계속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번에도 RSI 30 아래서 주봉 RSI 30 아래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이번에도 성공을 할지 한번 계속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차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은 나스닥이 하락하고 나스닥이 하락하면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그러한 커플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조금 특이하게도 나스닥은 오르는데 코인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봤다시피 나스닥은 이번 주에 강한 상승으로 5%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 하지만 코인은 이번 주에도 하락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어제도 주가가 빠졌고 오늘도 보합권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는 비트코인만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른 이더리움, 리플, 스텔라 루멘 등등등 이러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더 빠지면 빠졌지 오르는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자 이때까지 코인과 나스닥은 조금은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서로서로 오를 땐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코인이 많이 빠지며 나스닥을 끌어내린 거 아마도 기분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말 그대로 코인에 대한 불신이 성장주에 대한 불신까지 퍼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 결과 나스닥이 최근 들어 많이 하락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코인은 빠지는데 나스닥은 다시 오르는 거 보니까 나스닥이 코인에 손절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커플링이 아니라 디커플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나스닥에는 당연히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스닥에 투자하거나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변동성을 많이 즐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 코인 시장이 박살나면서 투자 심리가 매우 나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와중에 나스닥이 올랐다는 거는 현재 많은 자금이 야 역시 코인보다는 나스닥이다 이거를 선택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봤을 때도 코인은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습니다. 테라 루나 사태에서 조금 발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나스닥은 실체가 있습니다. 회사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씩 생각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이때까지 코인과 나스닥은 같이 움직였지만 이제는 나스닥이 코인을 손절을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코인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나스닥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재를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증시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코스피 60일선을 노리러 한번 가볼 만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버티신 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래요. 그리고 얼마 뒤 아스코라는 아마케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바이오주가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확인하다시피 환율이 잠잠해졌고 미국 금리도 잠잠해졌고 대외 리스크도 사라지고 있으니까 외국인의 화려한 기환을 조금은 지치지만 그래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도 모두 화이팅 하시 바래요. 다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연기금 외국인의 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기금 이번 주에 무엇을 샀나? 10등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 LG화학, HMM,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한국전력, LG노텍, 크래프톤, 하나솔루션, 아프리카TV 여기까지 매수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은 LG엔솔, HMM, LNF, 삼바, 크래프톤, 하나금융지주, KB금융, PNT, LG노텍, KT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NF, HK노엔, 삼성SDI, 네이버, 위메이드,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을 매수합니다. 자, 지금 같은 바닥권에서 연기금과 그리고 외국인이 사는 거는 꽤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뉴스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많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소식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 나스닥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냅 주가가 시간에 거래해서 무려 30%나 폭락했기 때문인데요. 이 영향에 다른 SNS 관련주도 크게 빠지며 나스닥에 큰 영향을 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고 이렇게 올랐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식량 보호주의가 갈수록 가속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말레이시아 내달 닭고기 수출 중단. 우리나라도 식량 자급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식량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수요일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범죄 도시 2 400만 명 봤다. 저 길이 또 이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원보다 재밌는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원만큼 재밌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분될 시간 되시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작 영화가 하나둘씩 나오면서 영화관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매우 아쉬운 뉴스가 나왔죠. 삼성전자 스마트폰 감산. 그래서 이러한 뉴스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은 안 좋았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같은 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1.75로 올랐다는 거 대출금리 부담이 조금 가속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요일에는 돼지열병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지열병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올랐고 마지막으로 BTS 백악관 초청 소식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뉴스에 하이브가 5%나 강세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월요일 미국 휴장입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미국 증시가 올랐다는 거 낙관적인 사람들이 조금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날 한국은행 총재의 금융협의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관련한 논의들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현석 전 YG 프로듀서라고 볼 수 있겠죠. 재판이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화요일에는 4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가 되며 맘스터치가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TS가 백악관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나왔으며 중국 제조업, 비제조업, PMI가 나온다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MSCI 리밸런싱이 진행이 됩니다. 이 투자법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수요일 지방선거의 휴장입니다. 기분들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요. 당연히 이날 증시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확대가 나오며 미국 연준이 양적 긴축을 단계적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며 6월 1일이다 보니까 정말 이벤트가 많네요. 유럽 류마티스 학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바가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 매일유업의 우유, 그리고 계란 등 이런 것들이 가격이 인상이 되며 화요일에는 영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또한 OPEC 플러스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유가가 조금 잠잠해질지 기대를 해볼 수 있으며 그리고 금요일에는 중국, 영국, 대만, 홍콩이 휴장이 되는데 그 와중에 미국에서 임상 종양 학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아스코라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아스코는 세계 3대 아마케라 불리는데요. 여기에는 유한양행, NG캠 생명과 네오이뮨텍, NK맥스, 매드팩토 등 이러한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미국 5월 고향 동향보고서와 미국 5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린샷 찍을 시간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마도 이번 주에는 꽤나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는데 하지만 또 그 와중에 어떤 악재가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그래도 올라갈 확률이 꽤나 높겠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진짜 고생하셨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증시가 정말 좋아서 기리분들의 계좌가 빨강빨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